저번화에서 정희는 기석이 집에 찾아가 끝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그런 지호는 불안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다음날 지호는 정인이 걱정된 나머지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어 한 통의 전화를 하게 되는데. 지호씨. 자는데 깨웠어요? 아니. 뭐하고 있어요? 사고 칠 꿈니? 사고는 어제 쳤잖아. 그런 의미에서 남의 자식에서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오빠하고 전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원치도 않고요. 진짜 쳤구나. 뭐 했어요 어제? 말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요 그럼. 아, 그게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좋을 게 없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럴 때도 느껴. 지호 씨만 어른 같아.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갈수록 조급해져서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내가 너무 확신을 못 줬나? 우리 부모님 만나볼래요? 누구 닮았어요? 좋은 면은 부모님이 주셨고 나쁜 면은 내가 만들었겠죠. 지호 씨 효자구나. 무슨 효자야.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지금 표정 궁금하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참 그러겠다. 혹시 나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어떡해. 헤어져야지 뭐. 야. 야? 아니 그 야 말고. 야. 그 야. 잘 빠져나가. 진짜 걱정되는데.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라 정인 씨가 좋은 사람인 거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부럽다 지호 씨가. 정인 씨 보면 정인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봤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유지호라고 합니다. 들어가자. 문 열어. 자지 같아 욕심 없는 부모님이 어딨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돼. 제인이가 힌트 줬다던데. 좀 줘요. 실수 안 하게. 우리 아빠 봤다면서요. 눈은 마주쳐줬어요? 난 자식인데도 눈밖에 난 후로부터는 상대도 안 해줘요. 상상되죠? 각오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리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해서 급하게 쫓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난 아니야. 유지호가 욕심나. 와, 살맛 난다. 한편 서인의 남편인 시우는 처가를 찾아가 서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미리 선수를 치게 되고 반면 기석은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건네받게 되는데. 아니 남서방 왜 이래? 어? 잘못했습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죽도록 때리신다고 해도 저 달빛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막아주지 않습니다. 서인이랑 저 못 헤어집니다. 선이한테 마음도 못 써주고. 아, 걔는 화풀이도 하고요. 화풀이? 지금 화풀이라 그랬어? 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 이사장님께서 이것 좀 전해주라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서인이가? 여보, 내가 제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싸움하다가 얼결에 딱 한 번 손찌검 했습니다. 아, 뭔데 이게? 뭐 글쎄, 뭐 난 모르지. 그럼 갈게. 손찌검을 해? 예, 그래서 난 됐었는데 정말, 예. 술이 정말 너무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아버지.
서류 속에 담긴 사진을 본 기석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일어서 얼른! 앞장서! 집으로 가! 거긴 뭐하게? 어디서 이혼이야 이혼이! 어떻게 해줘? 아빠가 너 보는 앞에서 이놈 홍구멍 내줘? 그럼 용서해 줄래? 됐어요. 뭐라고 하셔도 전 이혼해요. 그래, 이혼 흔하지. 근데 니들이 남들하고 똑같아? 점심 뭘로 할까요? 간단한 걸로 해, 점심이니까. 네. 한번 눈 감아주고 둘이 노력하다 자식도 생기고 하다 보면 또... 있어요, 자식. 배 속에 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혼해야 돼요. 내 아이 이 사람 밑에서 절대 키울 수 없어. 서민아. 잘 들어. 내 뱃속의 아이 내 자식이야. 너하고 상관없어. 이 상황에 이혼이라니.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냐? 자식이 폭행을 당했다고. 어떻게 이래. 자식인데 아프지 않아요? 부모인데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자기네 다들. 친권 포기해. 그럼 형사 고소 안 할게.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살던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너랑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널 천하의 개자식으로 밝히는 동시에 난 돈과 명예에 목매느라 인생 허비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 되겠지. 그럼 전과자가 돼야지 뭐. 어떻게 아이를 포기해. 그치? 내가 아빠인데. 시훈의 악마 같은 활약은 끝을 보이지 않게 되고 반면 정희는 우연히 지호의 모친과 드디어 마주치게 된다. 선생님! 은우야. 잘 있었어? 우리 은우를 어떻게 알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호 씨하고 그 도서관. 네,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긴 아, 그 제가 얘 친구인데 마침 2층에 살아요. 우연히도. 할머니, 빨리. 그래요, 그럼. 네, 들어가세요. 지호의 어머니와 첫 대면한 정희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감정을 잃지 않았고 또한 갑작스럽게 걸려온 기석의 찬바람 같은 목소리와 그리고 지호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봄바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찝찝하냐. 화장 좀 하고 올걸. 분칠한다고 빛날 나인 지났다. 선생님은 왜 하나? 갑자기 왜? 앞에서 만났어. 근데 지호 씨 어머니가 나 어떻게 보셨을까? 혹시 나 예의 없었어? 은우야, 선생님 봤어? 진짜 선생님? 은우야, 잘 지냈어? 그랬어. 나도 놀랬다. 여기서 볼 줄 누가 알아? 너 은우 엄마들 자신 있어? 또 시작이다. 여보, 누가 당장 된대? 그게 밑에 층에 친구가... 그것도 들었어. 우연이라며? 진짜 우연이야. 나도 처음에 되게 놀랬어요. 기석 오빠. 야, 봤지? 인간은 안 변해. 참 올고다. 엄마. 아, 누가 보래?
왜 나쁜 짓 하다 들킬 것처럼 쩔쩔매. 기회 봐서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잠깐만, 할 얘기 있어. 도서관이야? 어딘데?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때 보였어요? 뭐 얼마나 봤다고. 그래도 뭐 잠깐 봐서인지 몰라도 야물딱져 보이긴 하더라. 이쁘게도 생겼고. 아, 이거 치워야지. 할 얘기 있다고. 지금 시간 안 되면 집 앞에서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갑자기 무슨 약속? 아, 참, 나 어머님 뵀는데. 들었어요. 뭐라고 하세요? 나 어떻단 말씀 없으셨어? 이쁘대. 아, 솔직히. 솔직히? 못생겼대. 와, 진짜 못생겨졌다. 어? 아.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손이 돼요? 좋겠다면 못생겨졌다고? 괜찮다니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기분 나빠야지. 혹시 숨겼거나 거짓말하고 만나고 왔으면 그랬겠지. 그리고 아버님 만나는데 별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애쓴 것도 같고. 칭찬까진 아니래도 얘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죠 뭐. 다시는 기석 오빠 안 봐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 정도는 넘어가줄만해. 조였다 풀었다. 인내심이 강한 거야.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이정인을 믿는 거지. 사람 마음 변하는 거라던데. 물론 나도 그래봤고. 날 만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자만이다. 이런 자만은 적극 권장해야지.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어느 봄이 지우 씨를 데려온 거예요. 마치 봄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오손도손 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정인과 지호. 반면 기석은 최후의 선택을 하듯 비장하게 정인을 만나러 가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